할렐루야. 아멘. 네,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젊어서 안 되는데, 그래도 손녀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시집을 가가지고 이쁜 손녀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손녀딸 보는 게 저희 SNS에서 이렇게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선배님들이 이제 그 손녀 사진을 이렇게 그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올리면 제가 뭐 뭐라 그랬어요. 시부하시게 애들 사진이나 이렇게 올리는데 근데 제 카카오톡에 그냥 완전히 애기 사진으로 지금은 다 여러분 만나볼 때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또 오늘 뭐 이렇게 원래 제가 10시부터 강의 아닌 강의도 아닌 설교도 아닌 어떤 은혜로운 시간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10시부터 하려고 했더니 11시부터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일찍 왔는데 야, 그래도 홍 목사님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먼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네. 19장 28절로 30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8절도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물을 수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으로 들을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아멘 마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끊어지시되 아멘 오늘 제목을 다 이루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하나 나왔는데 드라마 속에 그 젊은 처자가 이제 그 요새 드라마는 이제 만화들 이렇게 자꾸 도용을 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에서 자기 다리 하반신이 불구였었는데 이제 다시 깨어나서 보니까 다시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다리가 멀쩡해져 있는 거야. 자기 다리가 멀쩡해진 걸 보고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려. 저는 이제 그 잠깐 그 장면만 봤어요. 그 어떤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고 드라마 요새 시작하는 드라마인데 근데 그렇지 내가 지금 두 손이 이렇게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피고 한 손으로 마이크 잡을 수 있는 이게 그냥 감사해 볼 일이 없어요. 두 손을 다 움직이니까 그냥 이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오늘도 저 대림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걸어오다가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겠어? 이러고 왔겠냐고 네. 두 발로 걸어오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 발로 깽깽이로 이렇게 막 깽깽이로 이런 경험이 있다가 그리고 두 발로 걸어오면 걸어오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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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겠지. 네? 근데 제가 깽깽이를 해본 적이 없어. 한쪽 다리가 없어진 적이 없어. 내가 한쪽 다리가 부러진 적도 없었고 한쪽 다리가 사라진 적도 없었고 뭐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허리 밑으로 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고 적이 없네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최근에 이번 1월 둘째 주에 눈 오고 비 많이 왔을 때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가는데 예배 마치고 가는데 제가 수요일날 막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렸어. 왜냐 다 어르신들이니까 벽 잡고 가시라고 절대 넘어지지 마시라고 미끄러지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라고 그리고 광고 다 끄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골목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을 가려면 골목길을 거쳐 가야 되는데 골목길 가다가 넘어질까봐 미끄러질까봐 야 이제 마을버스 타는 큰 길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을버스 타는
큰 길을 이렇게 돌아서 집 앞으로 가는데 집 앞 집이 저기 보이는데 집 사람이 찌그덕 그러더니 슬개골이라는 게 있어. 슬개골 무릎 슬자 무릎을 덮고 있는 거기가 빡딱하고 야 근데 막 비명을 지르고 뭐 난리 법석을 치는데 와서 학생 조용히 하죠. 소리를 치고 그 밤 9시 넘어서 막 이제 동네 조용한데 막 소리를 치고 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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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덜렁덜렁하니까 어피고 뭐 이게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진 않아. 내가 다친 게 아니니까. 내가 다친 게 아니고 아픈지 알겠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아니 그래 어떻게 매여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서 가는데 이제 9시 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짜증나 귀찮고 이제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저 병원 가자 그랬지. 그랬더니 너무 아프고 뭐 어쩌고 그래 알았다. 내가 차 시동 걸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이 또 다 옷 벗고 뭐 또 왜냐면 다 지는 이렇게 시큼해졌으니까 뭐 근데 그 옷을 발이 아픈데 벗고 입는 게 이게 남편 목사님도 귀한 줄 아니까 그냥 혼자서 다고 다 했어 이렇게 다 했어 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문 열고 이제 저 얼른 와 이제 저기 시동 걸어놨으니까 가자 그랬더니 아유 지금 조금 있어 보니까 아까 내가 너무 놀래서 내가 정신이 없는데 내일 가도 될 것 같다고 그러더니 다시 들어오려나 보러 그래서 다시 또 나는 또 마누라를 사랑하고 또 그 말을 잘 들어 내가 그러니까 또 쑥 들어가서 또 앉았지 또 내가 근데 앉았는데 아 자꾸 다리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좀 부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 이거 내일까지 가서는 일단은 차를 이제 태워서 응급실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요새 새로 우리 시골로만은 돈급실이야. 돈만 받는 돈만 받고 막 해주는 것도 없어. 돈이 입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 돈급실이 돈을 일단 입금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 뭐 하나 해주고 또 돈을 입금시키면 또 뭐 하나 해주고 돈을 입금시킨 거 확인증을 갖고 와야 기부수도 해주고 야 정말 아주 환장하고 또 그러고 뭐 사진 하나 찍어주고 기부수 한 게 이게 다지 뭐 뭐가 있겠어. 그리고 내일 오셔서 정식으로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라는 거지. 그래도 어쨌든 사진을 딱 찍어서 봤더니 또 그거 벌어졌더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하기 싫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거. 난 진짜 싫어. 밥 먹기 전에 요리하고 뭐 밥 먹기 전에 뭐 다듬어주고 뭐 콩나물 또 꼬리 띄워주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씻어주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다 나보러 무슨 절을 붙이라 그러다 또 붙이고 집에 하라고 다 안 해. 근데 밥 먹고 나서 설거지는 안 해. 아저씨 못됐어 그러니까 이게 배가 나온 거지. 배 나온 사람 밥 먹고 설거지 안 하는 사람들. 밥 먹고 바로 설거지 하는 사람 배가 나올 새가 없어요. 서서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밥 먹고 아니 어쨌든 집 사람이 이제 입원하고 수술하고 뭐 입원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야 참 권사님들도 뭐 집사님들 뭐 오며가며 막. 반찬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은 사모님 아픈 거고 목사님도 사셔야 되니까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먹을 거를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눠 먹을 생각은 또 죽어도 못해요 또 바보라 왜냐면 일단 병원 가면 다 병원밥 먹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내상이 아니라 외상이잖아 그러니까 내 쪽으로 수술 뭐 간을 수술했다거나 위를 수술했다거나 대장을 써낸 게 아니라 뼈다고 나간 거라 요거는 멀쩡한 걸 하나도 상상을 못한 거야 내가 다쳐보질 않았으니까 내가 아프질 않았으니까 상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만 맛있는 건 나 혼자만 다 재밌는 근데 먹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먹다가 막 맛있는 거지 뭐 불고기도 이렇게 한번 구워 먹고 뭐 낙지 먹고 넣고 먹고 뭐 생선도 뭐 참 뭐 또 뭐 해물탕 목사님 좋아하시는 해물도 이렇게 뭐라 그래 요새 이렇게 봉제다 담아서 탁 넣고 끓이기만 하면 뭐 밀키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탁
갖다 놓는데 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맛이 없어. 아니 우리 권사님들이 맛없는 걸 갖다 줬겠어? 우리 집사님들이 맛없는 걸 갖다 줬겠냐고. 맛있는 걸 갖다 줬지. 근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그 왜 맛이 없어? 그래서 아니 왜 맛이 없지? 왜 맛이 없어? 그게 그렇더라고. 천하진미도 혼자 먹는 건 진짜 맛없어. 그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해줘서 이렇게 먹으면 그냥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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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안 해줄까봐 그냥 맛있다 맛있다 그게 반찬이 있든 어떤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어서 꿀떡꿀떡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람 설거지하러 가면 나는 다 이제 누워서 텔레비전 생기고 앉아있었는데 이제 혼자 살림을 하고 하니까 맛있는 게 있어도 맛있는 걸 꺼내다가 잔뜩 벌려놓고 먹으면 또 잔뜩 설거지를 해야 될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설거지를 안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대로 꺼내다 그대로 집어넣고 조금 깨작깨작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이 이거 다쳐보니까 나중에 아 이게 은혜다가 아니라 그냥 오늘의 삶이 정말 은혜고 또 은혜고 은혜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정말 내 손으로 세수하고 올 수, 내 손으로 머리 감고 내 손으로 우리 집사는 병원에 갔더니 우리 집사는 다리 이게 하나 부러진 거는 양반이야. 양반이야. 다리 손이 다치니까 아직 거지 새끼들 다니는 거야. 거지 새끼들. 팔이 하나 다치고 나니까 머리도 못 감고 옷도 못 갈아입고 뭐 쓰지도 못하고 하나 무슨 시커먼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다리 다친 사람은 두 손이 움직이니까 옷도 갈아입고 뭐도 하고 뭐 자기 꽃단장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야. 지금도 이제 지금 나와서 쩔뚝쩔뚝은 하지만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야 그 손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손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정말 어떻게 넘어지고 나서 제가 뭐라고 놀렸냐면 이제 올라오는 길에 수연마트라고 우리 권사님네 이제 그 마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일 끓여먹을래 두부를 샀어. 그리고 이제 눈인지 빈지도 모르는 게 오니까 한 손으로 우산 썼지. 그러니까 좌우산, 왼손에는 우산, 오른손에는 두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수연마트에서 뭘 사면 제가 다 들어요. 나오자마자 당신 그럼 내가 딱 다 들어 이렇게. 근데 그날은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넘어질까봐 아세요? 나 다칠까봐 자기가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우산만 들고 올라간 거야. 우산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두 개를 들고 한 우산 두고 이걸 들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야 세상에 지구로 파건 깨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말이야 몇백만 원 다 까먹는데 우두부 살았을까 죽었을까? 안 죽었어. 그럼 살렸지. 우두부를 살린 거야. 그 좌우산 이게 망가졌을까 안 망가졌을까? 이게 안 망가졌어. 그러니까 다친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러고 놀렸다고. 이 바보야. 야 우산 버리고만 두부 뭉개치면 네가 안 다쳤을 텐데. 이 바보야. 누구 두부가 그까짓 게 뭐라고. 우산이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걸 뻥치고 앉아있다가. 보면 다 알아. 내가 그렇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거 꼭 쥐고 있다가 무릎 바뀌는 사람들 많아. 쓸데없는 거 쥐고 있지 마. 제발 좀. 아, 그냥 버릴 때 버려야지. 내려놔야지. 진짜 그까지 이렇게 모르고 쥐고 있다가 아니야. 그래서 근데 입원하고 나서 이제 병원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유 참 다행이다 그랬어. 두부 던지다가 네 손 다쳤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 아유 손목 부러지고 말해. 손가락 부러지고 그랬으면 아니 감당이 안 돼 진짜. 이 손가락 저기는 다 도와줘야 돼. 모든 걸 다 도와줘야 돼. 멀쩡하게 두 발은 딱으로 다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평상시에 두 손으로 살다가 갑자기 한 손이 됐어.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손 다친 사람 얘기는 자기가 본래 한 손으로 살다가 두 손이 생기면 잘 살 수 있대.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두 손으로 살다가 한 손이 없어졌어.
할 게 없어. 아무것도 못한데 아무것도 뭐, 뭐 도마지 뭐 칼질을 빨 아무것도 할 수 없대. 다 뭐.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되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오늘 예, 제가 여러분에게 예, 쓸데없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좀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도 나누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984년 10월에 1984년이면 좀 오래됐죠. 10월에 발매된 이진관 씨가 앨범을 하나 냈어요. 가수인데 인생은 미완성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망편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그래서 가사 전체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한 번에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쓰다가 그 편 이렇게 쓰다가 만 편지들 또 쓰다가 지웠다 쓰고 지웠다 썼다 하는 편지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죠. 쌓이는데 그 중에서 좀 하나를 골라서 잘 다듬어서 그런 편지를 완성해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 작사는 그렇게 해서 완성된 편지보다는 오히려 살다 보면 미완성된 편지가 더 많더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가사를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쓰다가 또 쓰다가 틀리면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쓰다가 틀리면 내가 바로 고쳐서 또 쓰면 되지 뭐 고쳐서 쓰지 뭐 그럼 얼마나 좋겠어 고쳐서 쓰면 아프터 서비스 한번 잠깐 보내 틀렸어 그럼 아프터 서비스 보내서 고쳐 다시 고쳐 또 쓰면 되지 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쳐 쓸 수 없어서 인생은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인생이라 막 후회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또 있어. 어떤 인생은 고쳤다 쓰고 고쳤다 쓰고 이런 인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만 갖고 살고 앉아있고 어떤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에이 그냥 막 살아 막 살아.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쳤다 쓰는 고쳤다 쓰는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고쳤다 쓰는 인생 죽었다가 살아나 그런 인생 물론 우리 홍 목사님도 뭐 죽었다 살아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미 다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미 다 죽었다가 다시 살고 계신 인생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죽었다가 살고 죽고 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지 인생은 한 번이라고 누가 그래 이미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인생들이지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2학년 그때 우리 신사동 호텔걸 옛날 은평구 신사동에 막 축대 있어서 막 집들 막 짓고 막 그럴 때 집 짓기 진 축대들이 있어요. 집 축대를 쌓아놓고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땅이 다 되어진 다음에 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축대만 싹 쌓아야지. 거기 가면 이제 막 2학년 3학년 형 거기서 축대도 뛰어내리는 뛰어내리는 남자 자식이고 말이야 이 새끼 남자가 말이야. 근데 2학년이 무슨 3학년이 그냥 막 하늘 같은 데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야. 근데 안 뛰어내려면 동네 가서 막 창피하니까. 그리고 막 도망가다가 선언을 시키면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깨어나지 못하는 거지.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깨어났더니 저녁이 됐고. 아,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대학교 때 수련회를 가는데 원주에 문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문막이 엄청 발전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전에 다 개천밖에 없었어. 그러면 이제 다 막걸리집 몇 집 있었고 막 이렇게 민박들 띄움 거기에 이제 우리
약들 가가지고 이제 수련을 하는데 개천이 이렇게 쫙 계곡에 개천이 수영하고 막 와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모르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들어가서 저쪽 건너편 쪽에 이렇게 바위에 다들 앉아 있으니까 아유 여기서 여기까지 걸 못 건너가갔어 그래가지고 수영도 못하는 것이 또 청바지도 입고 말이야 청바지가 물에 잠기면 그렇게 무거운 줄 내가 알았겠어 쫙 가는데 내려가더니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물 속에서 안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한 번 또 죽었지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도 제가 장난도 잘 치고 하도 막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서 또 저를 장난치는 거야 근데 정말 죽고 나니까 뛰어들어오더라고 그때 근데 아직 꼬르륵 하고 되거든 어쨌든 밑에서 다쳐주니까 나와서 또 기절했다가 이제 숨 쉬고 아유 정말 대단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죽었다 살아나는 충주의 오석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새벽에 오셔다 드리고 새벽에 끝나 오셔다 드리고 오는데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 거기가 빙판이지않는지를 몰랐던 거지 속도가 이제 집에 일찍 가고 싶어서 속도를 내다가 코너를 돌다가 확 하고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봉고차가 반대편 쪽에 차가 오는 방향으로 오고 차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고 안전벨트도 안 한 상황인데 정신을 잃었죠 또 정신을 잃었어요 죽은 거지 뭐 3초를 정신을 잃었던 5초를 정신을 10초를 죽은 거야 죽었다가 다시 아유 죽었다 다시 산 얘기하면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정말 죽었다 살았는 얘기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개척교회 시절에 아 정말 아버지가 좀 도와주고 좀 형제들이 좀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가난해서 미쳐 죽었어 그때 내가 목회를 이렇게 더럽게 내가 이렇게 구걸하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냐 그래서 딱 3년 목회하고 안수 딱 받자마자 내가 가난에 빠져 죽느니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했던 대한민국에서 광림교회라고 기독교 대한감지 제일 큰 교회라는 게 내 제일 싫어했거든 그 교회를 근데 그 교회는 먹을 걸 잘 줘 월급도 잘 줘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를 그냥 가버렸어 서류 내고 내가 다시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가난해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미 가난에 빠져 죽은 목사야 가난이 싫어서 도망간 목사 같아요. 난 그래서 가난에 빠져 죽었어. 여러분 아세요? 광림교 같은요 신방을 하는데 제 담당하는데 장로님만 13분 제 담당하는 구역에 권사님이 한 200명 정도 돼요. 권사님만. 그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 뭐 한 7, 800명 되고 제가 담당하는 인원이 3,500명이에요. 부목사가 그 신방을 가면 누가 오냐면 그 예전에 그 임동원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뭐 했던 그 임동원 씨 그런데 신방 가고 또 이양호라고 저기 공군 참모총장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그분도 또 높은 자리에 갔던 분인데 그분 또 신방 가고 말이지 아이고 그러니까 뭐 공간 이제 그 한남동 공간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그때 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때 교만과 오만에 완전히 빠져 죽었어. 정신 나간 목사야.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지. 아니 그때 죽었어 진짜. 제가 그때 살았으면 제가 이렇게 그때 죽었어. 진짜 교만이 뭔지를 내가 다 알았거든. 그냥 대한민국에서 좋다는 뭐 호텔서부터 모든 뭐 식당 뭐 다 아, 권사님, 목사님 오셨다고 30대 초반인데 아이고 정신 나간 거지 이때. 이때 죽었어. 옥양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있다가 이제 그 배상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황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 좀 이전하고 오는데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그 옥양교회를 제가 갔어요. 옥양교회를 갔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놈이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가난에 빠져 죽었고 교만하고 그래도 말이지 그래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목사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이야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는 거야 목양교회 갔더니 와 내가 그래서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뭔지를 거기서 빠져 거기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한 목사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장난거리고 그러고 살아요. 아버지 바보, 병신이지. 그러다가 이제 충주 오서기에 가가지고 이제 교통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 충주 오서기 갔더니 뭐 할 게 뭐 있어? 시골교회가. 내가 지금 서울에서만 지금 내가 매년 정말 15년 거의 17년 18년을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지금 내가 시골 내려가서 뭐 아주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도 죽었어. 그래서. 완전히 게으르고 게으른 나태. 뭐 시골 사람들 너무 설도 어렵게 하면 뭐 알아듣기나 하고 싸워. 예전에 뭐 예전에 했던 설교 다 끝내가지고 다 전자레인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데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말이지. 응? 아이고 병신도 참 그런 병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기회가 가가지고 미국을 또 갔네요. 미국에서 또 우리 기독교 대학감의 KMC 전체 한 330교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큰 교회로 또 제가 또 가게 됐어요. 이야 거기 가가지고는 완전히 정말 어떻게 빠져? 정말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가난에 빠져 죽었던 경험이 있는 목사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 미국가 미국에 있는 교회는요 정말 돈 걱정하지 않는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에 빠져 죽게 하셨어. 전 돈에 빠져 죽어.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한 70만 불 되는데 경상비는 한 40만 불 정도만 쓰면 되고 30만 불이 매년 남아. 내가 거기서 33년을 내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 30만 불이 그러니까 30만 불 30만 불 30만 불이 남아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막 벌 그러다가 살다 온 사람이야 내가. 돈에 빠져 죽어서 와서 정말 내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어느 교회를 보내주지 하는 좋지만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로 보내주고 물질로 인해서 정말 최고 넘치는 교회로 보내주셔서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냥 기도로 그대로 응답. 아유 이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내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정말 더 많은 일을 했겠지. 정말 더 많은 일을 했겠지. 근데 돈에 빠져 죽었어 거기서 내가 정말. 아이고 그래가지고 자리도 없이 이제 왜 돈에 빠져 죽었냐면 이거 보니까 돈이 많은데도 돈이 많으니까 헌금하지 않는 또 이게 또 분들이 계셔. 그들이 또 보이는 거야. 그분들이 또 뭐 또 지고 뭐 흔들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없어도 우리 교회는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장로님 이렇게 헌금도 안 하시고 이렇게 장로 역할 안 하시려면 그만두십시오. 내가 그렇게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했지. 장로님, 장로님이시라면 말이지. 아무리 교회가 예산이 이렇게 있어도 장로님 활동은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이제 쫓겨난 거지. 이제. 장로님 얼마나 힘센걸 모르는 거야. 그때 젊었으니까 그때 40대 40대 초반이니까 모르는 거야. 장로님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지 모르는 거지. 몰랐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는 갈 데 없이 있다가 본부의 교육국으로 이제 또 부장으로 또 한 3년 정도 있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제가요 죽은 얘기하면 뭐 물에 빠져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죽대서 떨어졌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진짜 시기와 질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다 돈에 빠져 죽질 않나 정말. 아이고 병신 돈에도 빠져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맨날 기획연회 회의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 갖고 싸우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 싸우다가 항상 교회 예산이 많으니까 헌금할 생각도 안 하고 왜 내가 헌금 안 하냐 교회 예산 30만 불씩 매년 남는데 뭐 그러니까 매 3년 동안 그 싸우는 돈 싸우는 회의만 하다가 아이고 바보. 참으로 여러 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참 너는 운이 좋구나. 정말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동교회 와서 지금 15년, 만 15년을 지냈는데 여러분도 이제 안국역 오시다가 북촌에 있는 그 개동교회를 보시면 아주 작은 교회야. 정말 작은 교회. 근데 아 여기 와서 15년을 지나다 보니까 성경이 읽혀지, 성경이 보이는 성경. 근데 기도가, 찬송이 좀
저절로 나오면서 아우 내 다리, 내가 다리가 두께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두 손이 두 손 있고 지금도 내가 책 보고 싶으면 책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예? 최근에 우리 사위가 육사 출신에 지금 소령 진급 공부하러 내려갔는데, 대전에 내려갔는데 자식이 또 축구를 하다가 공부하는 중에 좀 쉬려고 축구하다가 눈이 다쳐가지고 거의 실명이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해지기 시작했지. 근데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답답해도 뭐 하나님이 그렇듯 또 그렇게 역사하는 게 있겠지. 하나님 어떤 식으로 또 그걸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필요하면은 군대 필요하면 또 남게 하셔, 낫게 해서 남게 하셔, 아니면 또 사회로 뭐 가시든지 또 하나님 어떤 길을 예비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확 와닿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 인생들 여러분 살리시고 또 여러분 살리시고 살리신 이유가 있겠지. 다 살리신 이유가 있겠지. 뭐 지금 다 보니까 뭐 다 한 인물들 하시는 것 같으네. 다들 보니까 이쁘게 한이 없고 뭐 그지 없으시고. 근데 이쁜데 나보다 더 이쁜 것들 보면 막 저것들은 어떻게 어떤 화장품을 쓰는 거야? 어떻게 됐는데 저렇게 얼굴이 빤빤한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시기 질투 속에 안 빠져본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으네. 다 뭔지 모르지만 남의 자식들 얘기 들어보면 아, 내 자식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러고 안 되고. 만일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인생이 아니라 두 번 혹은 세 번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첫 번째 인생이야,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어.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또 나는 죽었다가도 네 번째 인생을 살 수 있어라고 마음을 먹었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인생이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 인생이 세 번째 인생보다 완성도가 높아지고, 세 번째가 네 번째 인생보다 난성도 높아져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 한 번 살아본 인생보다 네 번 살아본 인생이 더 경험도 있고 더 잘 살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완성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완성된 인생.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살았던 인생보다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은 조금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세 번째 살은 인생은 조금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네 번째가 세 번째보다 나은 게 아니라 완성된 인생을 살아야죠. 완성된 인생. 근데 왜 완성된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조차를 못할까? 왜 나는 완성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할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사셨는데, 이분은 정말 한 번 사신 인생인데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 참 멋진 말. 다 이루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어떤 꿈을 꾸든지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는 게 먼저라는 게 꼭 그게 중요한 거지. 다 이루긴 이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는 게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말씀의 핵심 속에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뜻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근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야,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안 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정말 이적의 끝판왕. 지금 죽은 사람 살렸으니까. 근데 그때 다 이루었다 말씀 안 하셨다. 또 이적의 끝판왕. 응? 5병이요. 응? 7병이요. 떡 5개, 떡 7개,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5천명 먹이시고 4천명 먹이시고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축사하시고 막 뛰는데 막 끊임없이 빵에 빠져 죽는 거지. 막 떡에 빠져 죽어 그냥.
끊임없이 나. 그날 이후서부터 막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 딱상해. 왜? 최소한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는다. 아이고, 그게 중요한 거야. 저도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굶지는 않는다. 아멘. 확실히 요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확실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절대 굶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굶으면 아마 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주받을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일단 빵 주고 떡 주고 딱 하니까 참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 말씀 안 하셨다. 어디 가서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위에서 오늘 심포도 좀 마시고 할렐루야 세발트지 왜 나를 부리시나이까 뭐 이러면서 막 고통 속에서 막 그러고 나서 진정이 되셨어. 그 아버지 뜻이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가 얼마 전에 기도했었지. 그래. 아유 내가 지금 여기서 울고 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내가 십자가를 다시 내려올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을 하고 나서 편안한 마음에서 가상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일곱 마디 중에 제일 마지막 말이 요 말이야. 정말 다 이루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겠어? 그냥 한풀이 하듯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 이분은 지쳤어. 그 소리를 누군가 들었지 이제 옆에서 작은 소리를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뭐 정말 폼잡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멋지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정말 옆 사람이 봐도 가장 구차스러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십자가 자리를 주신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참 제가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유 저 무슨 꼴값을 떨어라 다 이루기 못하네 너나 잘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음에서 하신 말씀에 저는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패배한 장군이 자기 변명을 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인간을 위한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십자가 위에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영웅적으로 멋있는 일을 마무리한 자리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만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소리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내 뜻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은 언제나 보기 좋은 날입니다. 천지 창조의 그날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은 상태를 표현하는 순수한 우리 말이 있습니다. 예,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아름답다의 어원을 보면 알을 담다, 알을 품다, 예, 아름답다라는 알은 씨와 같은 말입니다. 씨는 아름답다는 씨를 품고 있다. 생명을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을 품은 모든 것, 씨를 품은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열흘도 견디지 못하는 화모 11홍이라고 하는
열을 더 견디지 못하는 못해서 지는 꽃들이 있습니다. 이 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꽃이 폈는데 이놈의 꽃이 지지를 않네. 그럼 아름다워? 아유 목사님, 아유 앉아야지, 지지 말아야지, 기침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왜? 꽃이 져야 씨를 품을 수 있고 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꽃이 지지 않는 꽃은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박제꽃이라고 해요. 박제된 꽃. 또 화석꽃, 화석이 된 꽃은 지지 않습니다. 그냥 빛에 그냥 있어요. 박제가 된 꽃도 그냥 있어. 요즘에는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도 그냥 있어. 다 요새 뭐 묘지들 듣기도 너 낙골당이라 나면 떼아 플라스틱 꽃들 다 엄마 아빠한테 정신들 나갔어. 왜 그 그런 걸 갖다 놔? 왜 플라스틱? 저 왜 지지 안 난 꽃? 지지 않지. 열매가 없는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 뭐가 아름다워? 그게 뭐가 아름다워? 아름답다는 말은 알을 가지고 있어야지, 씨를 가지고 있어야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 것은 지어서 꽃은 지지만 내 안에 씨를 품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다, 아름답다는 것은 다 씨가 있다. 내가 만든, 내 말씀으로 만든 이 세상은 다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이 아름다움을 간직하지, 아름다움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까? 아름답게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예요? 잘 죽어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그래야 아름다운 거지. 그래야 내가 씨를 품은 거 아니야. 이제 그다음 천년만년 살아, 그냥 플라스틱으로 살아, 그냥 그렇게 플라스틱 꽃으로 그냥 살아. 씨도 맺지 못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원래 제가 이렇게 30분만 하고 끝내는 사람인데 이거 쭉 읽었으면 30분이면 끝났을 텐데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라고 그러다가 지금 좀 빨리 하겠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름답게 사는 거. 첫 번째가, 정말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이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를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제가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립니다. 낮아짐입니다. 어느 자리든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가정이든지 친구든지 형제든지 저에서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있을 수 있다면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주변 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아멘.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워. 왜?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그리고 사람이 가장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십자가 형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그분을 뭐로 세우냐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나는 우리 홍 목사님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예수님, 나 이거 좋아해 예수님.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돼. 예수님이 많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경쟁했던 바라바라는 사람. 바라바 이름도 예수야. 여러분 아세요? 어떤 예수를 놓아줄까? 빌라도가 뭐예요? 우리 번역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공동 번역만 봐도 어떤 바라바를, 어떤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바라바도 예수예요. 여긴 나사렛 예수, 여긴 바라바 예수. 그게 예수님보다는 나사렛 예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only one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예수, 그 낮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사람 중에 가장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아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의 풀네임이신데,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이고 주님이시고 그분 예수야. 이분 이제 생략된 나사렛 예수,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군 천사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아니 그 뭐 그리스도 왜 그렇게 못 하시겠어? 하실 수 있지. 천군 천사 다 동원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내가 너의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으로 그게 가능하지? 아니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아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인데 말씀만 하시면 다 구원의 역사 이룰 수 있고 다 구원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모든 존귀와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빰빠람 빰빰 하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런 절차 안 받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와, 그래서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낮아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기본이에요. 그 낮아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는 형태를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를 가르쳐줬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게 낮아지면 아주 끝판왕이야.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가는 게 낮아지면 끝판왕이야. 이게 왜 그러냐 소금이라는 것이 소금이 그냥 소금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이건 소금이요 모래알경이에요. 이게 돌부서러지지. 소금이 그냥 소금으로 있으면 이제 돌부석이야. 돌, 돌, 아주 잔돌. 아주 그냥 녹지도 않고 그냥 입에만 씹어서 이빨만 다 나가게 만드는 거야. 모래알맹이하고 똑같은 거지 뭐 부석도. 근데 소금이 소금인 거는 녹아. 녹아야 돼. 녹는다는 게 뭐냐. 그게 낮아지면 끝판왕이지. 녹아지. 녹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콩나물을 묻혀서 소금을 해서 딱 콩나물 다 해가지고 다 묻혀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콩나물 못 먹고 버려야지. 부석부석하고 씹히니까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소금이 녹았어.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하면 아우 이놈의 콩나물 누가 묻혔냐 맛있다 야 아우 이 시금치 맛있다 야 하면서 소금 얘기 해 안 해? 야 이 소금 어디서 산 얘기야? 어느 소금이냐 이거 미원 저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어? 미품이냐 미원이냐고 응? 이 소금 얘기 하나 음식 맛있다고 얘기할 때 소금 칭찬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가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 칭찬하고 이거 무슨 음식이냐 음식에서 시금치면 시금치 칭찬하고 말이야 콩나물 칭찬하고 말이야 그게 간이 잘 맞았다고 구구 칭찬하지 소금을 칭찬하는 사람 없어 소금 칭찬 안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도 내려오셔서 영광과 권세를 다 행사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게 부끄러웠어. 근데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그게 아름다워. 그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시고 낮은 자리로 가시고 빛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요. 빛을 모아 모으면 어떻게 돼? 빛을 모아 모으면 뜨거워져. 빛을 모아 모으면 옆에 있는 사람 다 타 죽어. 여러분 대놓고 한번 얘기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지만 앞에 계셔서. 할 수 없어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지?
우리 김여사님께서, 김윤진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주 그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친구. 하여간 내가 거룩의 끝판왕 내가 진짜 의로움에 내가 선한 게 뭔지 내가 제대로 내가 선하게만 선하게 내가 되냐 깨끗하게 그러면 주변 사람 다 타죽어. 자기도 모르는데 다 타죽어. 주변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죽은 거야. 여러분 빛을 모으고 모으면 돋보기에서 빛을 모으면 다 타. 그리고 그거보다 돋보기보다 더 세게 모으면 그게 레이저 광선이 되는 거야. 레이저 광선이 빛을 아주 묶어놓은 거야. 그 레이저 광선이 빡 쏘면 그냥 빡 다 터져 다 죽어. 근데 주님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너 혼자 잘나고 뭐 이런 빛이 아니라 어두움 안에서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거야. 어둠을 드러내라는 얘기는 너는 부서져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봐, 마이크를 봐, 마이크대를 봐. 이게 이걸 마이크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여기 빛이 부닥쳐서 부서졌어. 부서졌으니까 그 부서진 잔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빛의 잔형. 빛이 그냥 이렇게 딱 하면 이건 다 타버리지 없어져버리지. 레이저 광선. 근데 빛이 가서 부닥친 거야. 우리는 부닥친 거 빨준 옷 편안복. 그 부닥친 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섞어서 빨준 옷 편안복. 부닥쳐서 부서진 빛을 보고 있다고. 부서진 걸 보고 있는 거야. 빛이 빛을 그냥 해서 우리 다 죽어. 그 빛이신 하나님을 보면 살아 죽어. 당연히 죽지. 빛이신 하나님 보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나 자신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는 거야. 부서지라는 거야, 녹아지라는 거야. 그게 아름답습니다. 부서지고 녹아지는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멘. 어느 자리든지요. 부서질 기회가 있으면 부서지십시오. 아멘. 녹아질 기회가 있으면 녹아지십시오. 아멘.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니들은 모른다. 이게 진리란다. 니들은 모른다. 이게 생명이란다. 니들은 모른다. 이게 알을 품는 거란다. 니들은 모른다. 이게 아름다운 것인지. 두 번째로 아름답게 사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다서 아름다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낮아지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 이루는 속에 내가 부서지고 내가 녹아져서 내 안에 내가 생명을 품었다. 이 아름다운 삶이었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아름다운 삶의 길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주문 얘기를 하지만 저는 왜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례요한으로도 세례를 갖고 나서 그 다음에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는 말을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해요.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을 만드는 사람.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부활의 몸을 입을 새로운 장막을 여러분 다 입으셨어. 다 입으셔가지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나라를 딱 갔어.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이제 갔어. 이제 갔어. 그랬더니 여러분이 당황할 것 같아?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천국을 갔다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새 옷을 새로운 장막을 입고 왜 지금 부활하신 우리 몸은 우리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두개인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다시 부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우리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할 필요 없고. 왜? 뭐 우리 지금 일곱 형제하고 같이 결혼한 이 여자가 결혼한 부활한 다음에 누구 마누라냐? 그거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전혀 다르게 태어나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다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럼 당황하겠어? 당황 안 하겠어? 당황 안 하나? 당황하지. 이게 처음 내가 이런 몸으로 다시 됐나? 그래서 아 이런 게 천국이구나. 당황하지. 왜? 천국에서는 뭐 이렇게 요즘도 무슨 키오스크 뭐 이렇게 쓰려면 막 이렇게 막 어느 시점에 카드를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게 지금 뭐 제대로 되는지 잘 사용하는 법도 아유 정말 죽었어. 그래서 전화 통화하다 보면 뭐 앱을 깔으세요. 뭐 앱을 뭘 깔어? 어떤 앱을 깔라는 얘기야? 뭐 뭐라는 얘기야? 나 지금 영화 한 편 보고 싶은데 영화 한 편 보고 싶은데 좀 돈 내 돈 안 내고 좀 할인 받을 수 있는 코스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아이씨 더럽다 내가 할인 안 받고 내가 현금 주고 내가 영화 본다 내가 지금. 아이고 당황하겠어 안 하겠어? 당황하지. 근데 당황하지.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당황하지 않는 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면 회개하기 전에는 지옥 같은 삶이면 회개하기 전에는 막 썩은 악취가 나는 삶인데 회개하기 전에는 막 속썩 답답하고 막 울어고 막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는 막 벽이 있고 막 그냥 저걸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냐 막 이런데 회개하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세상이 달라져. 세상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천국은 너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은 우리 안에 나만 잘 먹고 잘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너가 더 되어받고 너의 낮아짐을 통해 내가 되어받고 서로 살피면서 돌보는 우리 안에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안에서 늘 회개를 해. 평상시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 그럼 또 당황할 경우가 있어. 내가 이미 천국을 만들고 살았고 천국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천국에 살 때 몸만 달라졌을지 조금 달라진 거 사는 건 똑같이 살아야지 뭐. 이렇게 천국을 가르쳐줘도요 죽었다 깨나도 회개 안 해요. 야 왜 네가 먼저 먹니? 야 네 게 더 커 보인다 야 그냥 좀 갖고 야 너는 뭐 한 시간밖에 안 해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세 시간을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어떻게 똑같이 한 달란트씩을 갔냐. 제가요 예수님의 예화 중에 정말 재미있는 예화잖아요. 아침 7시에 나와서 일을 했어. 이른 아침이야. 이른 아침 7시 또 9시부터 나와서 일을 그 다음에 11시 또 1시 3시 5시 5시에 와서 일을 했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이 가서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문화씩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씩을 내가 주겠다. 다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 주고 해서 다. 그 주인이 끝에 가서 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로 줄 수 있시오. 자 한 데나리온 또 한 데나리온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아 여기까지 잘 갔잖아. 근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있는 거야. 자기가 받을 때가 딱 돼. 자기도 딱 좀 더 받을 줄 알았대. 성경에 쓰여 있어 그대로 더 받을 줄 알았대. 그래서 딱 받았어. 근데 한 대는 딱 받았어. 눈이 돌아버린 거야. 미쳐버린 거야. 그래서 정말 미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은 악한 자니이다 라고 주인을 향해 손가락 질러.
그 주인이 당황하잖아. 내가 무슨 악한 짓을 했나. 근데 정말 열변을 통해 당신은 불의하다. 당신은 불의하다. 당신은 공정하지 못하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어찌 나를 동등하게 대우라냐. 다른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인이 약속을 지켜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대나리온 안 주셔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도 약속을 지켜서 한 대나리온을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일찍 온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지. 아니, 저 주인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침서부터 이렇게 땀을 흘려서 받을 수 있는 노동의 대가를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것도 우리하고 똑같이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 주인, 정말 우리 주인은 이루어진 주인이고 멋있는 약속의 주인이고 정말 살아있는 주인이고 먼저 온 사람들은 그 주인을 더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 주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옆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셋이 오신 분들 다 줄 서서 오시죠. 자, 한 대는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의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해서 시간에 이렇게 있다가 좀 더 받으려. 자, 정말 그리스도의 창피해. 정말 제가 요새 우리 교회가 인구가 없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교인이 자꾸 줄어든다 그랬어. 교회가 벽을 너무 많이 세워. 너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 너 냄새가 나서 안 된다. 너는 이북 출신에서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러면서 그 되겠냐고 이게. 예? 너는 경상도 출신이고 우리는 전라도 출신 교회인데 말이야.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집에들 가셔야 되지 않지? 끝나야 돼. 갑자기 끝냅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낮아짐으로 부서지고 노가짐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 어제의 삶을 회개함으로 생명의 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씨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거듭난 아름다운 새 몸으로 새 날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세상이 아름답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낮아지고 또 회개하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녹아지고 부서지는 낮아지는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모든 우리 북한 이탈주민 선교사 교육 또 이 사역을 또 감당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